네, 드디어 떴습니다. 엘더스크롤 그리고 폴아웃 시리즈의 토드 하워드의 그 가장 큰 꿈이기도 한 스타필드가 드디어 떴습니다. 사실 많은 기대가 있었던 SFRPG 작품이었습니다. 엘더스크롤 시리즈 그리고 폴아웃 시리즈를 이어 약 25년 만에 새로운 IP가 등장한다는 점, 그리고 토드 하워드가 그렇게 크게 꿈꿔온 역대 최대 규모 스케일을 자랑하는 RPG 게임이라는 점 등에서 갓 토드를 외치면 정말 많이도 기다렸던 타이틀인데, 출시 전 국내 한정으로 욕을 엄청 많이 먹은 타이틀이기도 했죠. 그건 바로 안 한 걸. 여태까지 다양한 AAA급 타이틀인 경우 한국어 자막 지원을 한다거나 뭐 심지어 더빙도 지원하는 게임이 많은 가운데 스타필드는 여전히 안 한 걸을 고집하고 있어서 한국 게임 시장을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반응도 꽤 많았습니다. 얼마나 한글을 원했으면 이렇게 핏기까지 들며 1인 시위를 벌일 정도일까. 뭐 그 정도로 스타필드의 안 한 걸은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. 폴아웃4의 안 한 걸 때도 뭐 용서를 많이 했건만, 이건 액박 퍼스트 파티 타이틀이기도 하고 베데스다의 신작, 그리고 그 토드 하워드가 개발 참여한 신작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라는 국내 팬들이 많았다만 결국 안 한글로 발매하게 되었습니다. 현재 한글로 하고 싶으시다면 AI 번역 프로그램으로 짜여진 이 한글 패치로 즐겨야 할 판이에요. 아무튼 그 많은 말이 오갔던 스타필드가 결국 발매되었고, 저는 어제 그저께부터 이 게임을 계속 즐기고 또 즐겨왔습니다. 과연 이 게임 재밌을까요? 뭐 기대 이상일까요?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느꼈을 때 이 게임은 폴아웃4와 스카이림의 뭐 수많은 DNA를 공유하고 있다 느껴졌습니다. 또한 유저 모드로 이 게임을 다시 꾸미도록 만들어진 게임 같았습니다. 여전히 베데스다 게임들의 전통을 따라갑니다. 너네들이 모드로 그냥 새롭게 뜯어 고쳐 만들어라. 끝. 스타필드는 24세기를 배경으로 지구가 더 이상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돼 지구를 떠나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뭐 피난처를 찾게 되는 내용으로 시작하게 됩니다. 몇백 년 후의 미래를 배경으로 합니다. 즉 인류는 다양한 항성계에 흩어져 살아나가게 되죠. 여기서 주인공은 신비한 유물을 우연히 발견한 한 광부로 플레이하게 되고, 그 유물을 빼앗으려 드는 뭐 해적들을 피해 은하계 조사에 전념하는 탐험가들의 무리 콘스텔레이션에 초대받게 됩니다. 그렇게 여정이 시작되는 게임이에요. 게임은 이전 폴아웃이나 엘더스크롤보다 더 방대한 세계입니다. 수많은 행성들과 그 행성 안에는 다양한 환경, 그리고 생물체, 뭐 NPC들이 공존해 있고, 스타워즈처럼 뭐 우주전을 펼칠 수 있다거나 우주선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수많은 인카운터 요소들까지 존재하죠. 뭐 이렇게만 들으면 뭐 심장이 막 두근두근 뜰 겁니다. 근데 실제로 이 게임이 작동되는 원리는 너무 단순합니다. 수많은 로딩과 컷신들로 짜여져 있어 우주선이 착륙하거나 이륙하는 이 과정들은 모두 컷신과 로딩으로 떼어졌습니다. 행성과 행성 간의 이동이나 우주정거장의 도킹이나 뭐 건물 사이를 들어가거나 모두 다 하나의 로딩과 컷신으로 되어 있습니다. 실내와 실외가 모두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고, 우주선도 들락날락하는 게 모두 다 로딩이죠. 노맨즈 스카이처럼 랜딩하는 이 과정 하나하나가 마치 실시간처럼 움직인다 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이 게임은 그냥 뭔가 많이 짜여져 있습니다. 물론 퀄리티는 노맨즈 스카이 위에 있지만 요즘 게임들과 뭐 비교하자면 지형 지물의 묘사나 뭐 인물 간의 묘사, 그리고 1인칭 3인칭 모션 등이 AAA급 게임의 퀄리티라 생각되진 않을 겁니다. 이는 베데스다 게임들의 특유 묘사예요. 이전 엘더 시리즈나 폴아웃 시리즈보다 크리에이션 엔진 2로 디테일이 한층 더 높아졌지만,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게임들과 비교하기엔 또 애매한 그래픽 퀄리티죠. 기술적으로 스타필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최적화도 그렇고 스터터링 현상도 너무 잦아요. 또 이상한 버그들도 너무 많죠. 게임 플레이에 있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UI 인터페이스도 올드해 편의성은 그냥 개나 줘버렸습니다. 그래도 탐험 하나는 짜임새 있어 좋았습니다. 그렇게 기대가 많았던 우주선도 사실 그 하나의 공간에 배치돼 우주선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이동하는 아주 평범하고 평범한 느낌이지만, 중간중간 해적이 침입하거나 대화를 원하는 NPC, 각종 우주선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고 버려진 우주정거장으로 도킹할 수도 있고, 뭔가 수많은 이벤트들이 존재합니다. 그리고 운석들을 하나하나 배치하거나 해서 뭔가 생동감 넘치게 표현하려 애쓴 것이 보입니다. 총격전도 이 게임의 핵심이지만 좀 많이 어색합니다. 플라즈마 라이플이나 일반 라이플, 그리고 피스톨 등 여러가지 총기들이 있고 그 디자인도 여러가지라 뭐 충분히 많이 시도한 느낌이 들었지만 너무 경직되고 기계적인 느낌이 들며 적들의 AI도 멍청해 전반적인 총격전 자체가 그냥 어색하고 좋지만 않았어요. 총기 타격감은 괜찮았어요.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은 보다 더 세밀해졌으며 풍부한 스킬트리, 그리고 개성 넘치는 캐릭터나 동료 관리 등 폴아웃이나 엘더 등에서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스케일이 커졌지만, 스타필드는 기술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느껴집니다. 새롭게 뜯어 고쳐야 할 정도예요. 행성들은 뭔가 알맹이가 없는 듯 싶고, 임무 방식은 행성과 행성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뭐 그런 단순한 방식인 것 같고. 그래서 이 게임 괜찮아?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 게임은 토드 하워드가 여태까지 크게 꿈꿔온 게임이란 게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. 정말 방대한 게임이에요. 다만
너무 스케일을 크게 키워서 그런 건지 몰라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. 진짜 유저 모드로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심각해요. 게임 자체는 전반적으로 재밌게 즐기고 있고 탐험도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. 다만 최적화, UI, 모션, 각종 그래픽 디테일이나 묘사 등등은 좀 계속 바꿔나가야 할 판입니다. 임무 방식도 마찬가지고요. 국내 한정으로 안 한 그린 것도 너무 아쉽습니다. 다양한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은 게임컬러 구독 한 방이면 끝! 언제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